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서대문구에도 생겼습니다. 몇 가지 지원책이 담겼는데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는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이라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밝힌 피해 세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79세대, 피해액은 9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거리로 나와 지켜달라고 호소했던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방안이 자치구 차원에서 최근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서대문구 주민은 앞으로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내야 하는 기한도 연장받게 됩니다. 피해 당하신 젊은 분들이 그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구제를 어떤 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기 위해서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서구에선 제공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등입니다.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전세권 이제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다만 해당 조례 초안에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